안녕하십니까. 김영현 TV입니다. 하버드 호소인 이준석이 왜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게임 논란이다라면서 직접 제보를 했을까요? 김무성 개와 협적해서 국민의힘의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거죠. 김무성의 마포포럼 꽤나 유명한데요. 이곳이 이준석의 시작입니다. 당대표 선거 당시에도 이준석이 마포포럼에서 출마에 대한 공식 선언을 하기도 했었죠. 최근 2024년에 마포포럼에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다니면서 좀 이 마포 포럼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친윤이 이준석 성상납 무고죄의 무혐의가 떨어지자마자 복당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펼쳐냈습니다. 친윤 의원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국힘으로 복당을 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짝이었나 라는 생각을 또 아니할 수 없는데요. 정치권에는 권모술수가 난무하니 이런 시나리오가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한동훈의 대항마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손을 잡았다 이런 말들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탈당 후 무소속인 도태우 변호사의 복당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게임 논란이다 라면서 빵빵 터뜨렸고 이것을 받아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올렸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요. 언론들이 명태균 게이트로 지금 간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공천 공작 논란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계속 다른 쪽으로 바람을 불게 하느라 입만 열면 개 구라를 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준석이죠.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재보궐 당시에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2021년에 명태균 씨와 어깨동무한 사진을 명태균 씨가 직접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하버드 허위 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구라다라는 거죠. 하버드 복수하기는 뻥. 하버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뭐 경제학,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그것도 뻥이죠. 현재 네이버 프로필 모두 가짜입니다. 사기꾼이다라는 말이죠. 이준석이 반박하려면 반박 제대로 해보길 바랍니다. 암튼 핵실험은 피해가면서 도망가기엔 너무 멀리 온 듯합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최초 보도를 한 원소스의 제공자가 민주당이 아니라 A 의원이었죠. 뉴스토마토는 이 A 의원을 천하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본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것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자기가 벌린 일을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의혹에 김을 빼는 어설픈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이준석이 이실직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너무 상한 개고기를 많이 팔았다 라는 거죠. 이번에 사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준석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번호를 두고 공천에 대한 딜을 한 겁니다. 공천에 대한 공작. 그런데 그것을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로 뭔가에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기자회견문도 준비했었고 그러나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그냥 팩트다라는 말이죠. 이건 공직선거법상 이해 유도죄의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10월 11일이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짝 엎드린 모양새인데요. 이 부분 공소시효 만료랑 상관없습니다.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2월 13일에 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유도 이해 유도죄는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그 이익이나 직위의 제공을 받고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한 자,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벌금 같은 경우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이다라는 말이죠. 이준석이 생각보다 판례와 법리에 무지합니다. 최근에 좀 무서웠던 게 강신업 변호사님의 방송에서 그 성상납 관련되어서 성상납을 했던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실제적으로 그 카이스트 대학교로 나왔으니까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 와서 같이 교육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이 전공이다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에도 고등학생과 실력을 겨룰 정도로 후졌다라는 것 그리고 뭐 대충 입은 잘 털고 있지만 판례에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천 개입은요 권력자와 공범으로 성립될 수 있는 중대 범죄죠. 선거법상 공소시효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이 마지노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권력에 호가호위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선거 개입이 된다라는 말이죠. 즉 권력자는요 선거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그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이 선거법의 요구이기 때문이죠. 이준석의 이런 부분들, 법을 위반하는 부분들, 이제는 뭐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들이 있었어도 이번만큼은 그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진실의 힘은 강하기 때문이죠. 신인규 변호사라고 이준석의 최측근이었다가 이준석의 이런 구태 정치에 학을 떼고 이제 따로 갈 길을 가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왜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정치의 민낯, 신인규 변호사의 글입니다. 진실의 힘은 강합니다. 세상에 감춰질 일은 없고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이준석 의원은 정치 기술자입니다. 그 점이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선거 중독자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적도 있었는데 이기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독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결국 명태균, 이준석 조합이라는 괴물을 만든 것일까요? 명태균과 이준석의 동맹, 명석 동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조작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드루킹 처벌 사례가 있으니 그에 준하여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석 동맹에 이어 명태균, 김건희 조합까지 실제로 규명해 나가다 보면 명석희 동맹의 진실이 꼭 밝혀지겠네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정치가 바로 국민을 속이는 정치입니다. 국민을 속여 집권을 하면 국민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의 말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양두구역을 한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더럽고 추악한 정치의 실상이자 현실입니다. 이준석이다 라는 말이죠. 김건희와 명태균 그리고 이준석은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여론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에 준하여 엄정한 사법 처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진실은 힘이 강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중단하고 진실을 아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절망의 목요일입니다. 아마 이 목요일날 뭐 7불사 새벽 삽질의 사진이 뜨지 않았나요? 아무튼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제 개혁과 새로움은 또다시 오염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자유와 공정 그리고 상식을 오염시켰고 이준석은 개혁과 젊음 그리고 새로움을 변질시켰습니다. 예,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과 함께 그동안 오래 했기 때문에 반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 절망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추락한 것입니까? 굉장히 지금 현실 정치에 대해서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감정을
다듬어가고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준석이 참으로 허접하고 참으로 가치 없는 인간이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공천 개입이란 범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서 처벌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번 이준석의 비례 공천을 가지고 딜을 했던 부분, 그리고 그것을 김건희 여사의 공작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 공작 정치, 이거는 중대 범죄 혐의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버드 학력 사기꾼, 끝이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영년 TV였습니다.